바닷가 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물고기는 끝까지 부르시고 바람을 좀 많이 뽑으셔야 돼요. 바람을 한 30% 정도는 뽑으셔야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묶으신 다음에 정확하게 대부시면 중앙이 있죠? 중앙을 딱 꺾어버리세요. 네, 그 다음에 자, 위에는 매듭 있는 자리고 밑에는 매듭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밑에 있는 쪽에 방울을 두 개를 만들어 보세요. 네. 작게 해도 되고 좀 작게 합시다. 조금 작은 방울을 두 개 만들어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아이고, 이거 돌린 다음에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양손으로 잡고 반대편으로 엇갈려서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아주 이거 예쁜 사람 입술 같이 이렇게 되죠. 이것이 물고기의 입술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밑에 게 그러니까 작아졌죠. 위에 건 길고. 자, 위에 거에서 눈을 만들겠습니다. 눈도 한 5cm 위에다가 작은 방울 두 개를 또 만들어 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두 개 또 돌려주세요. 이렇게 해서. 이제 이대로 해도 되고요. 아까처럼 또 이걸 돌려도 돼요. 이렇게. 아까처럼 돌려서 뒤틀어서 두 개의 눈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.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. 그 다음에 정확하게 꼬리를 한 5cm 정도 남겨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 모양이 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눈을 그리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비늘도 그려주시고 네,